활성산소. 이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 유입된 산소 중에서 다 쓰이지 못하고 남은 산소가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산화력이 커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산화란 쇠붙이에 녹이 스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산화력이 강한 활성산소는 몸속의 정상세포와 조직을 손상시켜서 암, 뇌졸중, 백내장 등의 질환과 노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여름기획, 컬러과일 건강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밖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좀 눈 좀 떠보세요. 어? 눈 좀 떠보세요. 올해 80살의 박명자 할머니. 수시로 잠이 드는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원인은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 검사 결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우측 뇌 시상 부위가 문제였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뇌졸중은 혈관이 물러지면서 터지거나 좁아져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다. 활력을 잃은 혈관이 문제인데 최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어떤 폐백제와 같이 뭐 어떤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보통은 세포 안쪽에 내피세포라고 하는 즉 혈관 안쪽을 싸고 있는 막을 구성하는 세포에 손상을 줌으로써 그 세포를 갖다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탄력도 안 좋게 만들면서 따라서 혈류 공급을 좀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체내의 바이러스나 유독물질을 살균하는 유익한 역할도 하지만 부작용이 문제다.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과산화 지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Free radicals themselves left unquenched can damage DNA, cell walls, mitochondria, other essential organs within our body or organelles within our body and lead to premature aging, degenerative diseases of aging as well. 활성산소의 파괴력은 상처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상처에 떨어뜨린 화산화수소는 거품을 내면서 균 외에도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상처가 아문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된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백내장은 수정체에 하얀 이물질이 끼어 시력장애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활성산소 때문이다. 인체 중 눈에 가장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 햇빛을 통해 들어온 활성산소와 결합해 화산화 지질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백내장을 일으키는 하얀 이물질이다. 이 화산화 지질이 안구의 내부에 붙으면 시력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몸에 그 노화를 일으키고 세포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그 유해한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백내장 환자에서 우리가 눈 안에 있는 그 방수에 활성산소의 그 농도를 보게 되면 정상인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10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 상피세포라는 것이 수정체와 방수와의 왔다 갔다 하는 그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못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체가 혼탁되는 이런 백내장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노화의 적이자 만병의 주범인 활성산소. 젊었을 때는 대부분 인체의 항산화 효소에 의해 제거된다. 하지만 40대 이후 노화가 진행되면서 항산화 능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노화된 세포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더 많이 받아 약해지고 그 피해는 점점 커진다. 결국 노화를 막는 것은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항산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게 누구지? 이거. 얘는? 몰라. 얘는? 몰라.
받기는커녕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일 기억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를 제일 기억하고 싶어요? 착해서.